어차피 지금 혼절을 할 수 있는 기간 지났고 친구 간에서는 버티는 게 맞습니다. 네, 버티고 살아만 있으면 또 돈 벌기엔 또 옵니다. 그러면 LG 생활건강이라든가 네. 크래프톤 같은 단기 낙폭 가대 종목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크래프톤 저도 애증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 종목도 보면 상장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요 이슈가 MSCI 지수 편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는데 무슨 주식이 이렇게 빠져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한 달 내내 이게 코스피인데 시가총액 제가 26조였어요. 26조. 26조에서 13조까지 빠진 거예요. 네. 저도 굉장히 오래 좋게 봤고 네. 이걸 저도 지금 어떻게 엑시트를 해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보다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1월달 내내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게임 주식들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메타버스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사가 우리는 메타버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네. NFT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네. 재밌는 게임을 만들겠다. 네. 라고 했는데 정작 다른 게임주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네. 게임주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했는데 떨어질 땐 커플링 했네요. 그렇죠. 떨어질 땐 제대로 커플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잖아요. 네. 4분기 쇼크가 430억. 그러면서 연간 예상 실적이 조금 줄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네. 보시면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가총액 100조에 1조 번다를 했잖아요. 근데 얘네도 이제 시가총액 13조에 1조에 그럼 어느 게 더 싸요? 얘가 훨씬 더 싼잖아요. 근데 주가는 더 엉망진창 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되게 해볼 만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어쨌든 올해 신작 게임이나 뭐 기대는 하고 있어서 좀 반등은 하겠지만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있는 주식을 어떻게 엑시트를 할까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물타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긴 합니다.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장품 주식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생활건강 이렇게까지 빠질 예,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실적 보진 안 보고 그냥 이런 거 나오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굳이 뭐 더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은봉의 거래 네, 은봉의 대량 거래 이미 빠져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래량이지만서도 그러면 이때부터 만약 이걸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구간에서 팔기 어렵고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엑시트를 할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최소한 분할 매도라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LG 생활건강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게 딱 나왔을 네. 때는 일단은 내가 좀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그 관점 보는 거죠. 무조건 저런 거 나오면 무조건 반 팔고 봅니다. 저는 반 팔자고 말씀드리고 봐요. 네. 네. 반 팔자고 말씀드리고 보고 차라리 이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들 찾는 거죠. 이런 구간들. 네, 이런 구간들. 바닥에서 대량 거래 나오는 것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의 가능성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분명히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런 대량 거래 바닥에 나오는 빵 뜨면서. 그러면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종목이 나오고 그 섹터에서 다른 종목도 저런 게 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군집을 형성하면 얘네일까? 이 섹터가 군집으로 간다. 아.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런 주도주들은 작년 2차 전지가 다 올라갔던 것처럼 다 비슷하거든요. 네.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대낙폭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하락 추세에서도 상승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 확률을 과연 어떻게 굳이 여기서 놀까? 하락 추세는 왜냐면 올라가면 물린 사람들이 다 팔려고 하는 압력들이 강한데 지금 얘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얘는 좀 다르네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은 바닥 탈출하기 위한 네. 초석인 거죠. 근데 이거 한번 나왔다고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비슷한 게 삼성엔지니어링이 그랬거든요. 여기부터 했죠. 네. 여기부터 이제 정말 오랫동안 개고생을 하다가 나왔네요. 이걸 쭉 보면 정말 여기서 이게 10년 고생한 차트입니다. 10년 고생. 이렇게 10년 고생을 하다가 이때도 뭐 대량 거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회사가 실적이 터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 2020년 이때 8월인가? 아 10월이네요. 이때 나왔던 게 이제 사우디 수주였을 겁니다. 네. 사우디 수주였고 이따가 멕시코 수주였어요. 네. 본격적으로 저가 수주 지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수주를 한다라는 게 나왔을 때 여기서 제가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들을 많이 추천했었죠.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왔던 거죠.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아모레퍼시픽이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딱 하락 추세 딱 맞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대량 거래 나오고 아모레퍼시픽도 딱 하락 추세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한 대량 거래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 왔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하락은 멈췄다 정도는 돼요 제 기준으로. 좀 더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부터는 관심 있게 놓고 네. 실적이 턴하느냐 안 턴하느냐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네.
작년에 올랐다가 지금 쫙 밀려있으니까 네. 조금은 기간이 좀 필요, 기를 모으는 구간이 네. 필요하겠죠. 어, 팀장님들 말씀 지금까지 좀 들어보니까 뭔가 당구도 뭐 다 보고 하시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좀 차트를 많이 보신다는 느낌이 좀 받아요. 차트보다 거래량. 그러니까 저는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을 태하는 기도고요. 네. 그러니까 보면 LNF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봐보세요. LNF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거는 2020년도부터잖아요. 그죠? 근데 LNF가 본격적으로 실적을 냈던 거는 2020년도에 오히려 별로 돈 못 벌었어요. 20년도였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추정치 보면 2021년 돈 이렇게나 많이 벌어가 됐겠죠. 예. 요런 관점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오히려 실적이 별로 안 좋을 때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이 피크 쳤을 때 성장률 우리가 YOY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YOY로 많이 성장, 이거 보면 이때는 올해는 한 작년 대비 3배 정도 성장하는 거고 2020년, 21년은 지금 뭐야 10배가 아니라 30배 정도 성장하는 네, 거잖아요. 30이죠. 30배 성장하다가 3배 성장하는 거다라고 하면 3배도 성장은 성장이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성장률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네. 네. 근데 10배, 30배 성장한 것만큼 주가는 이미 땡겨져서 올라와져 있고 네. 네. 과학의 각도도 나왔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는 게 굳이 실적 좋은 주식들 많잖아요. 근데 실적 좋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오를래? 라고 하는 주식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리드코프 같은 거 보면 리드코프도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주변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거 보시면 리드코프가 지금 시가총 2천억입니다. 네. 2천억인데 올해 600억 정도 벌어요. 네. 보면 꾸준하게 벌죠. 네. 아마 내년에 올해는 더 벌 거예요.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11%. 네, 작년에 주당 800원 줬어요. 되게 많이 줬죠. 네, 엄청 많이 줬죠. 반기. 예,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엄청 많이 줬어요. 작년에. 작년에 800원 줬습니다. 올해는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언제 올라갈 건데?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도 이거 보고 조금씩은 지금 입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물려있어요. 물리셨네. 네. 근데 이 주식은, 예. 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얘가 좀 리드코프가 옛날 40연상의 정말 대박 신화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끼가 있는 주식이죠. 이때 이거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때네. 와. 이때. 얼마까지 간 거예요? 네. 2000년 초반에 제가 주식 시작하기 전에 이때. 이때 상한가 13%였을 때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였고요. 이 주식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 말고도 실적이 좋은 주식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저는 마켓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기회비용을 줄여보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수급이 들어와 주식은 움직일 건데 다들 주식,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좋은 주식들 서팅 해놓다가 갑자기 뭔가 급등하거나 쌀 때 사서 기다릴 수 있죠. 물론.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가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조금 이제 추세가 시작되려고 한다. 그때 따라 들어간 전략들을 취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일회약준 아까 전에 팀장님이 거의 뭐 7만 명에 이제 육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자금 리오프닝 관련주는요. 아, 네.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인 거. 이제 사실 방역도 뭐 QR코드로 이제 점차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거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실상 이게 하는 게 굳이 이제 의미가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저는 일단 그냥 무조건 하이트질러입니다. 하이트질러야. 저는 뭐 하도 많이 해서 봐요. 술도 좋아하고요. 네. 저희 뭐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와인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딱 정말 술 좋아할 것 같은 간상 두 명이야. 술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하고요. 네네. 네. 이게 정말로 제 기준에도 엄청 부합했었어요. 봐볼게요. 이때도 네. 한번 이때는 전부 최적으로 시장이 다 올랐던 시기고 그러다가 이제 백신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다가 이제 밀렸다가 이때 델타 변이 나왔죠. 델타 변이. 아. 델타 변이 나왔고 이때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이제 기대감을 올랐다가 네. 다시 밀렸죠. 그쵸. 네. 연말 효과. 네. 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밀리니까 시장 밀리면서 다 밀렸었고. 네. 근데 제가 관심 갖고 봤던 게 이제 이때쯤이었어요. 이때쯤. 이제 한 번 나왔구나. 네. 하락 추세에서 한 번 나왔다. 관심 종목. 또 이제 아 이제 추세 올라가는구나. 더랑 터졌네. 보면 이제 빨간색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거니까 많이 오른 날 누군가 많이 샀다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주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많이 안 팔았다가 되는 거고. 네. 됐죠. 근데 하이트질러 리오프닝은 변수가 있었죠, 사실. 네. 네. 이때 델타 변이가 또 등장하면서 이렇게 망쳐놨었고. 근데 주가 떨어질 때 이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졌던 주식들은 물량이 출회되지 않았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변수는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었죠. 이때만 해도 사실 이제 치료제 나온다고 하고 우리가 2021년 이때부터 이제 백신 맞기 시작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백신 뭐 좀 안 되고 뭐 다시 또 확산하면서 이렇게 좀 밀렸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손님들 계좌에 다 있는데 손님들 다 물렸 물렸죠. 근데 이제 여기 이 구간에서도 좀 이제 추가 매수 하고 해가지고 네. 평단은 이제 뭐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바이러스는 잡힐 거다. 그렇죠. 인류는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다. 네. 그러면 우리 그때 한번 그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전에 느꼈던 게 정말로 음식점 가득가득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늘어나는 게 좀 보였었고 술도 네. 저도 많이 먹었고. 네. 근데 이제 방역에 대한 이제 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또 이게 나왔거든요. 이제 6인 폐지한다라는 내용.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요. 회식도 늘 거고. 네. 네. 결국은 그리고 화이트 진로가 만들고 있는 뭐 참이슬이라던가 진로이즈백이라던가 테라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진로이즈백이 나오면서 소주 시장에서 조금 이제 양분 처음처럼과 양분하다가 조금 이제 기울었거든요. 참이슬 쪽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주정이라던가 소주 병 이런 인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농심이라던가 화학 제품들 보면 이제 가격 인상하면서 실적들이 이제 좀 시장 대비 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얘도 그렇고 CJ 프레시웨이도 이제 효과적으로 가격을 전이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화이트 진로가 이때 급등했던 날 이날 이제 가격 인상에 한다라고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다 오후에 바로 사실 무근이다 네. 또 나왔죠. 근데 그 다음날 주가 빠지지 않았어요. 네. 원래 올란 걸로 어떤 이슈로 올랐다가 무근이다 하면 다음날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그 호재로 오른 거죠. 네. 근데 시장이 종목 버티고 있습니다. 네. 왜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야, 인상할 거다. 이게 시장의 기대 심리들이 많이 반영한 거죠.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쩔 네. 수 없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이거 말고도 뭐 여행 주식들, 네. 카지노 뭐 이런 주식들은 보는데 어쨌든 YOY로 극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주류 업체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롯데 쪽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여행 주식들이나 비행 주식들은 변동성이 커가지고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냥 이 회복하는 리오프닝으로 회복하는 논리는 참 되게 누구나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잖아요. 그 논리가 되게 거창하게 뭐 속임수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사람들 많이 모이면 당연히 술 소비 늘어난다. 네. 이거에 대한 논리니까 네. 그 부분들은 되게 당연하다.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주식 운용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요즘에는? 가장 힘든 거요? 네. 뭐 늘 힘드시겠죠. 네, 요즘 한 달은 저도 이제 주식을 대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꽤 지금 했거든요. 팀장님 나이가 이제 마흔 초반대시잖아요. 네, 네, 네.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이요? 네. 최근 3개월? 아니 코로나 때 아니고 폭락했을 때 아니고? 그때는 다 밀렸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이유 없이 가져다가 한국 주식만 힘들잖아요 사실 네. 코로나 때는 전세가 다 밀렸고 네네. 그리고 하락의 이유가 극명했고 네. 근데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한국만 빠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도 다른 여타 국가들은 강했는데 한국만 또 빠졌던 것처럼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이 악재만 깨끗하게 흡수하고 호재는 흡수 하나 다 반사해 시켜버리고.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는 거고. 요즘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사실. 사실 현금이 있어도 네. 자신있게 못 사겠고. 네. 그렇다고 물린 주식을 팔자니 지금 그건 또 타이밍도 지난 것 같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 금리 인상 시기라던가 주도주에 대한 그 논리들이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거래량 대량거래 들어온 게 뭐가 있느냐. 네. 이제 대충 4주 신고가나 거래량 터진 것들을 확인하면 그날 섹터들이 군집해서 확실히 움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없고 완전 그냥 순수 개별주들. 최근에 보면 이제 지역적 리스크 때문에 뭐 가스 주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름 주식들이 막 움직였었지만 네. 그 유가 막 100불 갈 것처럼 해도 막 오늘 바로 꼬꾸라져서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변동성을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랑 정치 리스크들은 그렇죠. 그날 밤에도 다 뒤집혀버리기 때문에 뭔가 네. 자신있게 베팅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어제 기름 주식 관련 ETF라던가 네. 뭐 미국 관련 뭐 그런 주식들을 샀거나 또는 전쟁 날 것 같아가지고 네. 풋을 질렀다거나 인버스를 질렀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미국 주식 상승이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이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맞출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자. 내가 가진 주식 섹터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턴이 오기만을 기다리자.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사실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그런 입장인 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이고 언젠가는 네. 슈퍼개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고 싶고 네. 네, 언젠가 회사 그만두고 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지난 금융 투자입니다. 네. 저도 지극히 개인 투자자 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시작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근데 네. 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연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무려 거의 20년 전이니 네. 그때만 해도 주식 투자 동아리도 거의 없었어요. 이제 초기였어, 초기. 네. 왜냐면 제가 먼저 하면 옆에 이제 주식 투자 동아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제가 졸업할 때쯤 막 엄청 활성화되고 막 네. 그랬었는데 그때 왜 했냐면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 혹시 그때 그분과 네. 지금 함께 네, 다행히도. 아, 진짜? 그렇습니다. 와, 네. 승리자. 네, 전 승리자. 그때 이제 용돈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풍족한 데이트 생활을 할까? 그때 제가 주식 입문을 잘못했어요. 그때 진짜 운이 나쁘게 사자마자 상한가를 세 번을 갔어요. 그 주식은 지금 없어졌어요. 상폐돼서 없어졌는데 제대로 작전주를 시작했죠. 아, 그래서 실력인 줄 알았지. 아, 그렇지. 주식 별거 아니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학금 받은 현금을 어떻게 하다 현금 장학금을 받게 됐었는데 네. 그거를 딱 찼는데 3일 만에 거의 80%가 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70% 정도 났나? 네. 그래서 아무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때 사실 우량주부터 시작했으면 주식을 이렇게 처음에 어렵지 않게 잃어버린 10년을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작전수를 하느라 이제 처음 초심자 행운 제대로 그 전철이 그대로 밟았고 그리고 이제 서프라임 한번 제대로 얻어 터졌고 그리고 나서 사실 초반 10년은 거의 날려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이제 제대로 주식을 한 거는 이제 입사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팀장님은 뭐 데이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투자를 하셔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성분들 만났으면 굉장히 그 돈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가치 있는 이제 돈을 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결혼을 꼴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되게 산 증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까지도 했냐면 네.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 커플링을 팔아서까지도 주식을 했어요. 이거 확실히 된다. 아, 사귀고 있는데 잠깐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네.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근데 좀 다 믿어줬죠. 네네. 확실하면 해라. 그때 그래서 됐나 그거는? 그죠. 아, 그건 됐구나. 아, 됐나? 잘 기억이 안 나요. 다 녹아져 들어가서. 기억이 약간 미안한 말이었네요. 다 어쨌든 잔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요즘에 또 투자 네. 연령대도 네. 개인 투자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20대, 30대 뭐 대학생분도 요즘에는 네. 재테크 이건 뭐 필수다. 필수죠. 하는데 필수죠. 네. 그런 분들의 옛날 팀장님 시절 떠오르시면서 네. 뭐 투자 조언 같은 것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실패했던 종목들은 네. 대부분 잡주가 많고요. 개인적으로 운이 좋아서 단기간에 뭐 상한가 세 번 나서 더블 간 적도 있고 꽤 큰 비중을 비팅해 해가지고 단기간 더블 난 적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건 결국 다 시장에 더 흡수해 가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너무 찌라시 믿지 말자. 네. 네. 내가 들을 정도의 찌라시면 네. 거의 끝물일 경우가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깊숙하게 들어있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찌라시였던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네. 일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손절 잘하자.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약간 이건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을 손절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삼성엔지니어링을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엔지니어링은 이게 제가 이거를 보고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엔지니어링 과거에 이런 데서 사셔서 물렸었던 분들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추천을 해도 안 사요. 못 사죠. 네. 어떻게 사요? 네. 심지어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마이너스 90%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장고에는. 보기도 싫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잘 매도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가 분명히 또 있었을 건데. 그리고 이거 보면 여기서 단계 거의 두 배 났었거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근데 이런 기회를 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저는 손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이고, 그 다음에 네. 투자의 뭐 슈퍼개미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분들도 누구는 손절 절대 하지 마라. 또 누구는 리차드 데니스 같은 분들은 손절은 무조건 필수다. 네. 뭐 자산의 2% 손절을 하면 무조건 손절해라 하는데 저는 굳이 제 개인 성향을 따지자면 손절 잘하자.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슈퍼개미 형님들 말 들어보면 네.
무조건 지지는 거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절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1번으로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투자 다른 투자기회일 때 손 놓고 보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왜 이 종목을 내가 현금 있었으면 이거 이런 경우 있으실걸요? 내가 현금 있었으면 샀을 텐데. 근데 그 종목 꼭 내가 가진 종목은 별로 재미없고 그 내가 사려고 했던 종목, 현금 있었으면 사려고 했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손절은 잘하자. 자, 그러면 손절, 뭐 매도 타이밍, 아까 굉장히 좀 많은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 뭐 한 가지 정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추가로 있을까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정도? 너무 한국 주식시장은 주도주 생물병사 말씀드리면서 3년 정도 밸류에이션 정도 땡겨오면 이제 그거랑 이제 장대은봉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제 기준으로 확실한 매도 타이밍이라 보는데 정말로 박수 칠 때 떠나라. 삼성전자도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2021년 상반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대박. 터졌죠. 대량으로 터졌죠. 양봉이긴 했습니다만 제 전화기도 터졌습니다. 왜요? 제 주변 지인들 전부 다 삼성전자 나 지금 사도 되냐고. 저도 기억나요. 이때 호가창이 정말로 이때 호가창이 정말 탐욕이 가득가득한 호가창이었어요. 되게 이런 거래량들 뭔가 이제 고점에서 쥐어짜는 듯한 거래량 나올 때 있거든요. 이때가 정말로 결국 보면 카카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뭔가 너무 희망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래량과 탐욕과 융합을 했을 때 이런 거래량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기는 해야죠. 근데 삼성전자도 보면 이제 요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1년 반 지났어요. 상승하고 나서 이제 뭔가 조금 있으면 여기서 뽕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나오면 이제 10만 원 넘어가려고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 추천하고 드리진 않아요. 대신에 현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올라갈 때 지른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때가 나오겠죠. 근데 기회가 되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생각하세요? 1번도 손절, 2번도 손절, 3번도 손절. 손절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 못하는 제가 느끼는 저도 손절을 여전히 잘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손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팔고 올라갔던 경험들이 꼭 있어서 그래요. 근데 계좌를 녹이는 건 팔고 더 내려가는 안 팔고 물려서거든요. 그 종목이 계좌를 다 망칩니다. 그렇죠. 네, 팔고 올라갔던 그런 아쉬운 뭔가 한두 번의 경험 그러니까 팔고 더 내렸던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우리 뇌 속에는 팔고 올라갔던 그런 뭔가 아쉬운 것만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팔고 올라갔던 그 경험 때문에 팔고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팔고 올라가면 그때라도 다시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팔고 올라갔던 그 기억 때문에 손절 못 하는데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정한 손절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돼. 이거는 뭐 이평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격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전체 총 자산으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원칙들이 있을 건데 일단은 저는 손절매가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절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개성형이 굉장히 강조해 주신 우리 팀장님 김재카TV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에게 또 뭐 3월에 뵐 것 같긴 하지만 6월달에 마지막 첫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딱 2월 15일인데요. 2월 중순인데 어려운 구간에 한 7분 능선 정도 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다음 출연할 때쯤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실거 손절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손절을 할 수 있는 기간 지났고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는 게 맞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 지금 제가 2018년 10월 달의 느낌이 올해 1월 달이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랑 금리 상승 이슈였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상승이랑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개 묶여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지나갔고 그러면 2018년 10월 달에도 정말 저는 주식시장이 이제 끝났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이제 없겠다 당분간 했는데 2019년 그림을 보면 그대로 다 반등했어요. 일단 올해 반등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답해 보이고 그래더라도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섹터 중에서 주도주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주식시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만 있으면 또 돈 벌기엔 또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조심 하라는 건데 살아서 한 달 뒤에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때는 또 팀장님께서 3월에 주도주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 말씀해 그때쯤이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항유원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